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활용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네. 호랑이띠분들 2022년도에 좀 어떠실지 한번 볼 건데 네. 일단은 간단하게 24살, 그래서 5시 되시는 무인생 네. 직장에 운이 있다. 네. 딱 이렇게 말씀이 나오네. 그죠, 되게 간단하네요. 되게 간단해서 좋네요. 직장에 운이 있어요. 30대, 36에서 37이 되시는 병인생분들 혼인운이 들어와 계세요. 요즘 뭐 결혼을 조금 약간 뭐 요 시기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, 요 나이 때. 네. 약간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 의견인데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. 두 번 갈 수가 있거든. 네. 응,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. 혼인운은 들어와 있으나 네. 그 사람이 정말 나하고 정배필인지 아닌지 그걸 알고 갔으면 좋겠어. 그 다음에 48에서 49이 되시는 분들. 네. 구설수가 많을 건데 네. 근데 사실 이분들 별로 신경 안 쓸걸? 이분들은 그러니까 구설수 있는데 신경 굳이 안 쓸 거다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는 건가요?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남이 보기에는 신경을 안 쓴 것 같이 보일 거야 아마. 그 다음에 예순에서 예순 하나가 되시는 이민생 분들이죠.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이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상문이 끼면 안 좋아요. 그래서 초상범절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누가 뭐 내가 상갓집에 조문을 가야 된다. 네. 조금 조심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예방 비책을 좀 잘하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. 그렇죠. 20대 분들 빼고는 대부분 다 일단은 조금 몸을 살짝 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? 네. 아, 뭐 철부지 같은 철부지 같고 지부지 같은 생각으로 네. 아, 내가 같은 범띠니까 내가 범띠를 만났어. 아니에요. 그거는 뭐 아니야. 그래서 네. 내 수가 네. 어떤지는 본인들 네. 개개인의 사주를 들고 네.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호랑이띠 같은 경우는 그래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